the truth! I told you the truth! Oh. How did you know there's a pool down there? I didn't.1982년에 출간된 울버린 일본 사가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이자 엑스맨 시리즈의 두 번째 스핀오프 작품 더 울버린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더 울버린은 1억 2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1,4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5,4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13년 글로벌 흥행 순위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71%, 메타크리틱 61점, IMDb 6.7로 울버린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보다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배우 다니엘 헤니가 출연한 첫 번째 울버린 작품에 비해 일본을 배경으로 한 두 번째 작품은 외색이 짙어서인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매튜 본 감독에 이어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엑스맨 시리즈 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로건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매튜 본 감독이 퍼스트 클래스 후에 울버린 작품, 그리고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까지 전부 연출을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매튜 본 감독이 계획한 울버린 작품은 엑스맨 3편 후의 시점이 아닌 70년대 울버린의 과거를 다룰 계획이었지만 영화 순서를 두고 제작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퍼스트 클래스 후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야시다의 목숨을 구해준 울버린은 일본 돌을 선물로 받는데요. 자세히 보면 칼날에 불로불사, 그리고 불멸이 새겨져 있습니다. 늙거나 죽지도 않고 파괴되지 않는 울버린을 참조한 디테일로 보입니다. 야시다의 검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와 로건에도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시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로건을 쿠즈리라고 부르는데요. 쿠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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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es that mean? 몬스터. 극 중에서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쿠즈리는 일본어로 울버린을 뜻한다고 합니다. 바이퍼가 심은 기생충 때문에 로건은 재생 능력을 잃게 되는데요. 치유가 안 되는 로건의 상처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능력 저하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손등은 멀쩡합니다. 멀리서 로건을 촬영하는 바이퍼가 핸드폰을 내릴 때 CG로 처리된 가짜 화면은 핸드폰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라다의 도움으로 로건과 마리코는 도망가고 야쿠자들이 추격할 때 뒤에 있던 자동차를 자세히 보면 촬영용 하얀 배경천과 촬영 장비가 반사됩니다. 일본의 법무장관이자 마리코의 약혼자로 등장하는 모리노부로는 도쿄드리프트에서 DK로 출연한 한국계 일본인 배우 브라이언 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로건이 노부로를 수영장 밖으로 던지는 장면은 영화 007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를 오마주한 장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I didn't know it was a pool down there. 바이퍼와 신겐이 싸우기 전 장갑을 두 번 벗습니다. You. Me. 길거리에서 바이퍼와 하라다가 만날 때 배경에 자세히 보면 스파이더맨 모자를 쓰고 있는 엑스트라가 보입니다. 마리코의 소꿉친구로 등장한 하라다 케니치로는 한국계의 미국인 배우 윌륜리가 맡았습니다. 원작 코믹스에서는 하라다가 실버 사무라이로 등장하기 때문에 캐스팅 목록이 공개되었을 때 배우 윌륜리가 최종 보스 실버 사무라이로 캐스팅되었다는 루머가 퍼졌지만 막상 영화에서는 야시다 가문을 받드는 보디가드 정도로 캐릭터가 각색되었습니다. 어벤져스로 치면 아이언맨으로 캐스팅되었는데 알고 보니 호크가 원작에서는 유키오와 바이퍼가 일반인이고 하라다가 뮤턴트이자 실버 사무라이입니다. 영화 속 유키오는 상대방의 죽음을 예언하는 뮤턴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건의 죽음을 예언할 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손에 심장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I see you on your back. There's blood everywhere. You're holding your own heart in your hand. 유키오의 예언대로 로건은 심장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손으로 제거하다 죽고 로건! 로건! 재생 능력으로 결국 다시 살아나면서 마치 예언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키오가 예언한 로건의 죽음은 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I see you on your back. There's blood everywhere. You're holding your own heart in your hand. 영어로 심장은 소중한 사람으로도 해석됐는데 피투성이가 된 로건은 죽기 전 자신의 딸 로라의 손을 잡으면서 유키오의 예언은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이건 팬들이 끼어 맞춘 가설이 아닌 두 영화의 연출을 맡은 제임스 맹골드 감독의 의도된 떡밥이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직접 인정했습니다. But I'm always right. 유키오는 데드풀 2편에서도 등장합니다. And hi, Yukio. 하지만 타임라인이 바뀌게 되면서 캐릭터 설정과 능력까지도 전부 다릅니다. Bye, bye. 아담한티움 클로가 잘려나간 로건은 대신 실버 사무라이의 검을 뺐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죽방 한 대 맞고 넘어질 때 손에 들고 있던 칼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실버 사무라이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로건이 던진 대사는 법은 원작 속 로건이 말버릇처럼 자주 쓰던 단어입니다.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는 듀쿠스가 법을 블로브로 잘못 듣고 로건에게 빡친 장면도 있습니다. Tell me where Victor is. Come on, Bob. For old time's sake, huh? Did you just call me Blob? Why'd you call him Blob? I didn't call him Blob. I said Bob. 참고로 원작에서 듀쿠스의 뮤턴트 이름은 블롭이 맞습니다. 아담한티움은 고열로 뜨거워진 아담한티움으로만 파괴할 수 있는 설정은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 데드풀을 제거할 때와 같은 설정입니다. 마리코와 로건이 작별 인사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뒤에 보면 유키오가 파란색 상자를 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유키오가 들고 있던 상자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삭제 장면으로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삭제 장면에서는 마리코와 작별 인사를 한 뒤 비행기에 탑승할 때 유키오가 들고 있던 상자를 로건에게 건네주는데요. 그 안에는 울버린 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란 쫄쫄이 코스튬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이스터에그라 생각되었는지 영화상에서는 전부 편집되었고 상자를 건네주는 엔딩과 상자가 없는 두 버전의 엔딩을 따로 촬영했지만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상자가 있는 장면이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린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고개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